땅이 갑자기 꺼지는 걸 싱크홀이라고 하는데요. 차량이나 보행자에게는 날벼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 인근 도로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달리던 셔틀버스의 바퀴가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가 난 이후부터 긴급 복구 작업이 이뤄지는 내내 현장 일대는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2차선에 세워진 버스 한 대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푹 꺼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도로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겼고 자동차 바퀴가 그 사이에 빠져 있습니다. 땅이 꺼지는 현상, 이른바 싱크홀이 발생한 겁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아침 8시 30분쯤. 제주 국제공항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렌터카 셔틀버스 앞바퀴가 빠졌습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공항에서 탑승한 렌터카 이용객 등 10여 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침에 손님을 공항에서 이제 이렇게 모시고 가다가 갑자기 도로가 꺼져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차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도로가 항상 불안을 했어요. 거기 이제 부직포를 이제 바닥에다가 깔아놓은 상태다 보니까 불안했는데 오늘 제가 그 일을 당해버렸네요. 사고로 차량들이 뒤섞이면서 현장 일대는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근처 지하차도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자치경찰이 현장을 확인해 교통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주변 운전자들이 사고가 난것 같다고 이제 알려줘서 현장에 와보니 렌트카 미니 버스가 앞바퀴가 빠져가지고 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다 투입돼서 그 안전하게 저 우회조치를 해서. 싱크홀은 폭 1.3m에 깊이 1.2m 규모. 해당 도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서 관리하는 곳으로 열흘 전부터 배수로 공사를 위해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야자매트를 깔아둔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공항공사는 굴착기 등을 동원해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 일대는 현재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비로 인해 도로 및 토사가 유실되면서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개통한 지하차도 공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 시간대 도로 임시 포장 작업을 한뒤 이달 말쯤 도로 포장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